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방법. 없을 수가 없다.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어떤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적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맞죠? 내가 끝없이 타인들과 부대끼면서 사는 이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나의 적은 늘어난다. 이분 참 말씀 잘하세요. 학위 논문 표절 이것만 아니었어도 진짜 성인용 오 박사님 같은 정도의 스탠스에 계시지 않았을까요? 적이 없는 사회생활은 불가능. 심지어 가만히 있어도 생긴다. 세상에는 작은 적과 큰 적이 있다. 나를 대놓고 싫어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지만 티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무서워. 대놓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좋은데, 왜냐면 이제 피아식별이 되잖아. 근데 이제 나를 싫어하는데 티를 안 내는 거지. 사실은 싫어하고 있었는데. 묘하게. 그래서 뭔가 이제 뭐 하나 좀 그런 미움받는 계기가 되고 내가 이제 도마 위에 올랐을 때이 사람들이 이제 그때서야 이제 가면을 딱 벗어 던진다. 아, 음흉한 사람들 특이죠. 근데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 잘하는 거야. 티를 안 내잖아. 싫어해도. 작은 적은 사실 대응할 필요가 없다. 성향이 어떻건, 대놓고건, 은근히건, 작은 적은 큰 적이 될수 없기 때문에. 야, 너 시간 되냐? 놀라봐. 너 왜나 싫어하는데? 너왜 그래, 나한테? 왜 나한테 왜 그래? 너나 싫어하지? 왜 그러냐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작은 적을 큰 적으로 바꿔버리는 결과가 나온다. 왜, 그러니까 미움받는 것 자체가 억울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왜나 싫어하냐고 얘기를 하는 거지. 저팔계 속마냥. 그러면서 이제 급격하게 무거워지는 인간관계. 많은 적보다 감당하기 힘든 큰 적. 그래서 큰 적을 만들지 말고 이런 적들을 잘 피해가는 방법은 큰 적은 결국 나를 어떻게든지 한방 먹이려고 하기 때문에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최고고 나랑 맞는 사람이랑 복인하기에도 부족한 시간.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무시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가볍게 무시하면 된다. 예. 지극히 공감을 합니다. 친구가 나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사실 그건 친구가 아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랑 잘 지내려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예. 저는 진작에 이걸 한 10년 전에 깨우쳤어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디테일하게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더 이제 지각이 생기는 거지, 자각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지. 아이유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없다. 그러니까는 아이유 명언에도 그런 게 있잖아. 아이유 명언. 저를 싫어하는 사람까지 절 좋아하게 만들 만큼 나는 대인배가 아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나도 안 좋아하면 그만이니까. 라도 굉장히 좀 쿨한 이런 이야기. 굉장히 좀, 예, 도움이 된다. 이런 멘탈. 예, 멋있죠? 예. 그리고 애초에 저도 뭐, 그냥 뭐랄까? 예, 나를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막 억울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굳이? 굳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사실 나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디테일하게. 이런 걸 알고 나니까는, 깨우치고 나니까는, 뭐 싫어하거나 말거나야. 사실은 이제. 사실 많은 사람들은 나를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 있어 하지 않아.
그냥 잠깐 화두가 됐을 때뭐 그냥 가볍게 욕해버리고 말지. 그런 건 그냥 안 들으면 그만이고, 굳이 뭐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면 된다. 무시하는 법을 배운 지는 그렇게 오래되질 않았어요. 예. 여러분들도 그러니까는 좀 무시하는 방법을 찾는 것을 바래요. 예. 무시하는 방법을 찾으면은 아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예. 그게 쉽냐라고 하는데 많이 겪으면은 쉬워요. 그 나도 역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누구를 뭐 그렇게까지 증오하고 싫어했던 적이 있나? 하고 보면은 딱히 없어. 순간순간 그냥 열받는 그냥 그런 감정일 뿐이지. 예. 그래서 그냥 그러려나 보다 하고 그냥 말면은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저는 뭐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고. 근데 이게 주변 사람을 건든다? 뭐 가족을 건든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예. 그죠? 굳이 또 남이 나를 향해 쏜 화살을 갖다가 주워다가 가슴에 처박을 필요도 없는 거고. 예전에는 그런 거막 이제 신경 많이 썼는데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예. 굉장히 좋은 얘기네요. 김미경 선생님. 네. 아니, 원래 이제 좀 휴방하고 이제 복귀한 날은 좀 오슈를 좀 길게 하긴 합니다. 예. 국룰이야. 내 강박이기도 하고. 대부분 이제 거진 다 다룬 듯다본것 같네요. 그죠? 코트야. 형이 방금 말하는 거 흑인 누나가 똑같이 말해서 오늘의 쇼츠에 올렸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쓱 보면서 다 넘기고 있어 지금. 알짜배기인지 아닌지. 기안84랑 이말년 지냈던 상수동 반지야. 와, 2011년에 DC에다 썼던 글이네. 고생했던 때가 있었구나. 그리운 상수동 반지야. 야. 양상추로 매출 500억을 찍는다고? 미쳤다. 여기가 이제 뭐 각종 프랜차이즈 버거집에다가 싹다 납품을 해주는 그런 곳인가 봐요. 기가 막히네. 야, 서브웨이, 버거킹,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삼성 웰스토리, 아워홈, 롯데리아, KFC, 스타벅스, CU, GS25 납품 560억. 미쳤다. 미쳤어. 하도 20, 30대들이 죽어대니까 그
서울시 한강 교량을 1.65m로 올린다네요. 예. 지난해 시도 건수가 크게 늘었다. 이것만 봐도 이제 대한민국의 문제점이 뭔지 알겠죠.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할 생각은 안 하고 도움이 되긴 되려나 보다. 그래도 저렇게 올려놓으면은 아 너무 높네. 안 죽어야지. 골프야? 165 이하는 뛸 생각도 마셔. 아니 존나 웃기네. 아 진짜 좀 높네. 안 죽어야지 이러고 집에 가겠네. 좋다. 좋아. 우리나라는 이제 그 69시간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주 4일제를 실험하고 있네요. 주 4일제 도입 후에 매출이 40%가 증가. 그러니까 능률이 올라간다. 그만큼 워라밸을 챙기니까. 물류회사가 주 4일제 도입한 건 놀랍다. 그러고도 매출이 증가했다고. 우리나라만 퇴보한다. 대한민국이 진짜 마약 청정국이라는 얘기는 이제 옛말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마약으로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는 중학생이 세상에 SNS로 필로폰을 사다가 투약했대요. 미친놈은 미친년의 새끼네. 이거 여자네 여자. 텔레그램에서 코인으로 샀네. 미친년의 새끼. 아유. 그러니까 집에서 쓰러져 있었대. 약 맞고 이렇게 뭐 늘어져 있었나 보네.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이제 엄마가 신고했대. 세상에 세상에. 말세다 말세. 살면서 느낀 양아치 사기꾼들이 많은 직종. 인테리어 시공업자. 주위에서 인테리어 좋게 끝났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인테리어 업자 마음이더만 보니까 예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고객한테. 폼파리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중고차 레카 딸배. 걸을 타산이 없네. 친구가 아예 없는 분도 있어요 혹시? 20대 후반인데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직장 동료들 보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회사 사적으로 다 만나고 친하는데 나는 아무도 없어요. 잘 어울리지도 못해요. 제가 20살 때 친구만 사귀었어도 벌써 10년 가까운 세월을 함께한 친한 친구가 되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되게 속상하네요. 저런 사람들 보고 나를 비교해보니. 남들 친구 사귈 때 혼자 뭐 했나 싶기도 하고. 회사분들은 이미 자기들끼리 친해져서 제가 끼기도 좀 그렇고 이 회사 다닌 지 4년이나 넘었는데 아직도 겉도네요. 저처럼 친구가 아예 없는 분도 계신가요? 단톡방도 없고 카톡 채팅방도 잠잠하고 쉬는 날마다 만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꽤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네? 요즘은 친구 없는 게 유행이야? 인터넷에서 말고 실제로 주변에 친구 한 명도 없는 사람 못 봄. 왜 있어야 돼? 피곤하기만 해?
억지로 사귀어봤자 좋은 관계 되기 힘들어요. 자연스럽게 친구가 생기지 않으면 그냥 혼자 노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누구랑 카톡 해본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요. 전화통화도 업무 관련이 아니면 부모님 끝. 30대 초반까지 친한 사람 많았는데 중반 넘어서면서 슬슬 연이 끊어지더라고요.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 나도 없어. 친구 있어봐자 피곤합니다. 어차피 나이 들면 다 혼자예요. 가족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친구가 필요하다면 초중고 대학 동창회 안면 깔고 나가보셔도 되고 의외로 다들 반갑게 맞아줄 거고요. 네이버 동호회 같은 것도 들어보셔도 되고요. 감정 나누기 귀찮고 그냥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회생활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네요. 친구가 있다 없다. 저는 뭐 중학교 때 친구들 다 목포에 있고 가끔씩 연락 오죠. 근데 그 연락 오는 것도 애들끼리 막 술 먹고 이제 뭐 그럴 때 이제 태훈아 나 누구랑 같이 있어야 애들이 네 방송한다고 보고 싶다 그래갖고 이제 저 화상 그 저 뭐냐 그 카톡 그 예 페이스 통화 이게 들어와요. 그러면은 와 태훈아 목포 안 오냐? 아, 나 가끔씩 네 유튜브 봐야. 예. 그러면서 이제, 그래, 오랜만이다. 잘 지내냐? 이러면서 그런 얘기 하죠. 예. 굉장히 좀 어색하죠, 사실. 예. 그래, 한번 내려갈게. 그래. 그래, 들어가, 얘들아. 그런 정도? 예. 그런 정도? 그리고 이제 가끔 연락 오는, 예. 가끔 연락 오는 형도 있고, 예. 방송하기 전에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대학교 때. 예. 다들 이제 성지고등학교를 이제 최종학력으로 알고 계시는데, 물론 최종학력 맞죠. 중퇴했으니, 예. 한국방송예술진흥원이라고 제가 이제 1학기 잠깐 다녔거든요. 5개월 정도? 예, 그때 이제 만났던 그 형이 있는데 가끔 연락 와요. 예, 애 낳고 뭐 살고 있다고 이렇게 연락 오는데 제가 이제 먼저 연락하는 편은 아니죠, 사실. 그 다, 전부 다. 왜냐면은 이게 인천에 올라와서 이렇게 방송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뭔가 이게 그 공통분모도 없고 같이 뭔가 좀 이렇게 이게 그게 없어. 뭐라 그러지? 그게 없다 그래. 뭐라 그러더라? 접점. 접점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점점 멀어지고 그런 것 같긴 한데.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접점이 없다. 인천대교에 1500개 드럼통을 설치했다. 인천대교에서 투신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긴 서울까지 갈 필요 없이 인천대교로 가면 되겠네. 영종도 넘어가는 그 인천대교죠? 예. 드럼통을 1500개를 깔아놨는데 좀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내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 못 죽게 한다고 이제 안 죽습니까? 이런 거 설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근본적인 좀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해야지 다들 교량 높이고 뭐 드럼통 깔고 개지랄들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코트야. 예. 드럼통 높이를 165cm로 했어야지 한강 보고 배워라. 드럼통 깔려 있네. 집에 가야지 안 죽어야지. 얘라 씨발 새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어쩌다 보니까 오늘 오슈 같은 경우는 오늘 하는 것들은 거진담 약간 남녀 갈라치기 약간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의도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네, 미리 알려드립니다. 강은일 씨죠, 뮤지컬 배우. 진짜 목숨 안 끊은 게 기적이다라고 난 느껴요. 이 일이. 지인들이랑 술자리에서 뮤지컬 배우인데 남자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여자가 갑자기 오더니 키스를 해요. 갑자기 화를 내며 여자가 내가 여자고 넌 남자니까 경찰서에서 누가 불리한지 따져보자면 적반하장으로 성폭행으로 이제 고소를 합니다. 고소당해가지고 5개월 동안 감옥에 가요. 그 여자의 진술만으로 일관된 그녀의 진술만으로 예. 근데 이제 이게 화장실 밖에서 환풍구 쪽에 CCTV가 있었음에도 확인도 안 해버려요. 그리고 여자 증언으로 복역을 하고 강은일님의 어머니가 이 일을 알고 엄청나게 공을 들였어요. 이 일에 대해서 CCTV를 왜 확인도 안 하고 애를 이렇게 하냐. 출소 후에 성폭력 치료 이수도 해야 되는 억울한 상황. 2심이 열렸어요. CCTV를 제대로 봐달라 크게 어필을 하고 그 CCTV를 보고 나서 재판부에 의해서 무죄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려고 하니까 법적으로 성립이 안 된대. 뭔 말이냐? 그 말은 즉슨 무고죄가 대부분이래요. 예. 내가 죄가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무고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한지언정 같은 공간에 있었고 어쨌건 키스를 했기 때문에 무고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야. 미쳤죠? 대한민국 법. 예. 뭔가 조금이라도 그 접점이 있어버리면 안 돼. 내가 의도한 접점이 아닐지라도. 그래서 무고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미쳤죠? 법이 그래요. 네. 소속사랑 상의해서 여자를 위증죄로 고소하는 것으로 끝났다고. 무죄가 밝혀졌어도 수감생활의 트라우마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과 편견으로 아직까지도 힘들게 살고 있다고. 자살 안 한 게 용하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한번 겪으면 진짜 열반의 경지에 오르는 것 같아. 진짜 여자가 무섭게 느껴질 거야. 야, 미쳤죠, 진짜. 중고나라의 희귀치토스라고 1800만원에 올라온 나무의 딱따구리 치토스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나무고 이게 딱따구리예요. 너무나도 희귀한 형태의 치토스 조각. 이름은 나무의 딱따구리. 예. 가격이 높아서 놀랐겠지만 희귀한 만큼 좋은 가격의 새 주인을 찾아서 책정했으니 노여 마시기를. 동영상 찍다 보니 다시 봐도 독특하고 신기한 조각입니다. 나무 딱따구리. 예, 근데 진짜 비슷하죠? 이거 보고 감명 깊었나 보노. 치토스, 한 조각이 1억 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됐다. 판매가 안 됐을 거예요. 아무튼 뭐, 고릴라를 닮은 희귀한 치토스 조각. $99,900. 감이 안 됐어, 이거. 누가 사, 저거를. 이란에서
아, 대박 소식이네. 매장량이 세계 2위에 오를 정도의 리튬의 양이, 리튬 강산을 발견했다고. 우리나라는 이런 호재 없나? 씨발. 아, 참. 이런 거 보면 참 단군 할아버지가 좀 약간 원망스럽다. 왜 씨발 털을 이렇게 족같은 데로 잡았지? 어? 오른쪽은 일본, 왼쪽은 중국, 위에는 북한, 중국. 씨발. 아, 개같네. 아, 이제 경쟁력이 없잖아. 우리나라 솔직히 뭘로 경쟁할 거야? 문화의 힘? 또뭐 있어? 삼성 원툴하냐? 반도체? 족같다 스코트야, 이겁니다. 우린 드럼통 많이 발견했던데. 이게 뭐지? 코트야, 진짜 리스폰 지읒바 같네. 역시 한정 판매 버거 트리플 다운. 저는 이건 이제 유사 버거, 코트야. 개병신 버거라는 이번에 생각을 미국에서 합니다. 군인들 나라에서 반도체 할 거면 기술이랑 수익 공유해라고 함. 저는 참 이게 유사 버거, 개병신 버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개병신 버거지 뭐예요? 이거 드시는 분들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거 버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예. 그냥 치킨 큰거 갖다 그냥 세겹딱 붙여갖고 순살 치킨 그냥 세겹딱 짜부시켜갖고 먹으면 그게 버거야? 어쩜 이런 버거가 있죠? 욕 나오네 정말. 개병신 버거 아니야 이거? 아니 빵이 없는 버거 어떻게 버거야? 전주 비빔밥 버거는 이 사람아 위아래가 패티가 밥으로 돼 있으니까 어? 상관이 코트야. 없잖아. 패티 세장 겹쳐놨다고 그게 어떻게 버거냐고. 근데 이건 개병신 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이 1도 없네. 이게 뭐야? 돈가스 세장 겹쳐놓으면 뭐 돈가스 버거냐? 조찌라를 하네.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이게 어떻게 무논리야? 논리지. 이게 보통 버거에 틀을 깼다? 뭔 틀을 깨? 뭔 맛인데, 이게? 빵이랑 코트야. 이런 버거 이름 코트버거. 야채랑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섞여야 또 버거의 맛이라는 게 있는 건데. 하여간에 아무튼 저는 뭐 이거 개병신 버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나중에 한번 방송에서 먹어볼게요. 얼마나 족같은지 내가 리뷰를 해야겠어. 코트야, 먹을 거 나오니까 찐텐이로. 베트남에서 이제 그 택시 탄 아저씨가 완전히 덤탱이 썼다고 오죽하면은 닉슨이 베트콩들 끝장냈어야 됐다고 언급한다. 닉슨 이놈들을 끝냈어야 했어. 난 다시는 베트남 여행 안올 거다 하면서.
정신과 의사들이 가장 뒷목 잡는 소재, 환자와의 러브스토리. 업계에서는 정신과 의사랑 환자랑 사랑을 할 수가 없대요. 하게 되면 그건 이제 업계 퇴출이라고. 왜냐하면 이제 정신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더 우월한 관계 있기 때문에 사귀거나 결혼해서도 안 되고 친구도 되면 안 된다고. 사적으로 자기 담당 환자를 만나게 된다면은 영구 제명당하고 옷을 벗어야 된다고. 완치가 다 됐다고 할지라도 안 된대요. 예, 환자는 환자. 그러니까 공과사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직업이다. 정신과 의사라는 게. 수의사도 환자랑 사귀면 안 돼. 미친 소리라네. 와, 대만에서 불핀 미쳤다. 인기 암표가 1,700만원이라고 fucking shit. 돌았다. 모로코라는 나라가 여행 갔던 유튜버가 이제 올린 영상인데 아무한테나 뻑큐 날리는 모로코 잼민이들. 유럽의 단점과 아프리카의 단점이 섞인 개쓰레기 나라라 그러네. 인성 터진 새끼들이 존나 많다고. 거기다 동양인이니까 만만하게 생각하고 외국인한테 침 뱉는다고. 구걸하고 협박하고 삥 뜯고 이런 것들이 아주 일상생활이다. 딱 이제 인종차별. 계속 쫓아와서 돈 달라 그러고. 그래서 뭐 싫다고 막 짜증내니까 한 대 세게 치고 도망가고. 황보의 개누답 여행기도 이 나라라고. 모로코. 아시아 사람이 여행하기에 아주 난이도가 높은 나라라고. 병신 새끼들이 많나보다 모로코에. 어우 길어. 이 정도만 봐도 될 듯합니다. 넘어가시죠. 끝낼게요.